여성들이 젊어지고 싶어하는 욕구는 예나 지금이나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살롱을 방문하는 고객분들 중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어려 보이는 동안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어려 보일 수 있는 동안 헤어스타일을 꾸준히 연구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피부 표현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의 변화만으로도 확실한 이미지 체인지가 가능한데요.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시도하는 게 바로 뱅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거기에서 벗어나 정말 옷을 입을 때도 저희 컬러에 따라서 얼굴 빛이 달라 보이고 이미지가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정말 헤어 컬러로 본인의 이미지 변신을 가장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는 헤어 색상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국의 대표적인 뷰티 아이콘이죠? 유눈혜 씨의 스타일 중 하나인 브이룩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브이룩이라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동양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 스몰 페이스로 보여주는 헤어스타일인데요. 브이룩은 헤어라인에 따라 레이어링이 돼서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름다움도 그리고 개성도 중시하는 패션 피플들이 가장 선호할 스타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자면 그 유눈혜 씨의 헤어 컬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쿨 브라운 색상은 피부 표현을 조금 더 건강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해서 이 봄에 더욱 화사하고 젊어 보이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의 마지레 쿨커버 라인 중에 7.8 모카 색상을 추천하고 싶어요. 모카 중에서도 세련된 마호가니 브라운 색상이 더해져 좀 더 젊어 보이기를 원하는 30, 40대 여성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컬러예요. 지금 바로 살롱에 오셔서 쿨커버 트렌드 컬러로 바꿔보세요. 반갑습니다. 쉽게 백순식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헤어 디자이너라면 한 번쯤 사용했을 법한 세계적 연모제 마지렐이 더욱 새롭고 다양한 컬러로 출시가 되었다는 소식에 테크닉을 구현하는 디자이너로서 마음이 설레이네요. 특히나 요즘처럼 살롱 방문 고객의 수가 줄어들고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고객층의 니즈가 다양해질수록 트렌드에 맞게 제시해줄 수 있는 색상이 절실한데 그런 제품이 출시되었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젊음을 상징하는 홍대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더 트렌드에 민감하게 되는데요. 요즘 패션과 뷰티 트렌드에서 머스트의 아이템으로 쿨톤의 액세서리들이 많이 차용되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의 헤어 컬러가 불꽃을 너무 얻었다면은 어마어마하겠죠? 저희 살롱에서도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는 장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요즘은 본인에게 어울리는 쿨한 헤어 컬러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으세요. 특히나 뷰티업계에서도 트렌드 세터로 소문나 배우 윤윤희 씨가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 뮤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시크하고 세련된 윤혜 씨의 이미지와 현재 헤어 컬러인 트렌드인 쿨톤의 매칭은 정말 환상적일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쿨커버 트렌드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시즌 더 여성스럽고 더 세련된 룩을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 리얼무과 최첨판과 함께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헤어바이 반눈아웃의 아트디렉터 김대두입니다. 이번에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마지렐 쿨커버는 전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로레알의 대표 연모제 마지렐의 쿨 브라운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깊고 풍부한 색감의 대명사인 마지렐의 장점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또 요즘 트렌드인 세련되고 도시적인 쿨한 느낌을 그대로 살려준 신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여성분들에게는 트렌드에 어울리는 진정한 쿨톤의 리얼 모카 색상을,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차가우면서도 풍부한 색감으로 백모를 완벽하게 커버해 줄 수 있는 브라우니 브라운 색상을 추천합니다. 남성분들에게는 진한 외시에
아이시 브라운으로 화려한 변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리스트로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본인의 현재 모발 상태에 알맞은 케어 제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는 있지만 실천이 쉽지는 않으실 텐데요. 특히 컬러 시술 후에는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의 비타미노 컬러와 같은 염색 모발 전용 샴푸나 트리트먼트를 사용해 주셔야 컬러가 퇴색되지 않고 훨씬 선명한 컬러를 오랫동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로레알 프로페셔널 파리의 마지렐 쿨커버가 다가오는 이번 봄, 여름 시즌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갑습니다. 3스토리 대표 헤어 디자이너 강성우입니다. 헤어 디자이너로서 2015년 패션과 뷰티 트렌드를 살펴보니까 쿨 한 톤의 컬러가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런웨이에서 보면 그 시원한 블루 톤이 좀 많이 눈에 보이고요. 또 네일이나 메이크업이나 이렇게 보면 실버나 쿨 브라운 등의 그런 색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헤어에서도 당연 쿨 브라운의 컬러가 대세이지 않을까, 시즌 컬러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참, 노레알 프로페셔널 파리 그 아시아 새로운 뮤즈가 윤은혜 씨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노레알 프로페셔널 파리와 윤은혜 씨의 그런 스타일이 이 둘의 궁합이 참 잘 맞을 것 같네요. 아 윤은혜 씨의 헤어스타일을 보면 워낙 좀 컬러에 다양한 변화를 주시는데, 특히 그 윤은혜 씨가 한 그 컬러가 쿨한, 요즘 트렌드인 쿨한 컬러예요. 그래서 요즘 패션 트렌드인 그런 그런지한 스타일하고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윤은혜 씨의 그런 모던하고 시크한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살려주는데 이 쿨한 컬러가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은요, 아, 그 윤은혜 씨가 한 그 마지렐 쿨커버의 그 리얼 모카 7.8 정도의 그런 레벨의 그런 브라운색이 트렌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들이 그런 좀 붉은기가 없는 그런 쿨한 느낌의 그 옐로우 베이스의 그런 브라운을 많이 따라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레알의 새로운 뮤즈 뷰티 아이콘 윤은혜가 추천하는 노레알 프로페셔널 파리 마지렐 쿨커버 리얼 모카 브라운 7.8